네, 안녕하세요. 레피칸트입니다. 구정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구정 이후에 처음 지금 녹화를 하는 건데요. 아, 어쨌든 저희가 영상을 올리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 반응들이 있고, 그 이제 댓글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아,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최근에 뭐 저희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는 뭐, 그러니까 익숙치 않은 아이디가 많은 걸 보면 쭉 보시다가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 채널을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 뭐 영상이 굉장히 길게 제작이 되니까, 아, 다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빠르게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 싶어 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고, 아, 그분들한테, 시원한 답을 드리면 좋은데, 되게 질문이, 본인 입장에서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쉽게 답을 드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니 리뷰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게 나으냐? 이게 나으냐? 이런 걸 물어보세요. 내가 둘 중에 하나를 돈이 좀 있어서 사고 싶다. 그러니까 너 같으면 뭐, 지구상에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너 같으면 뭘 신겠냐?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질문은 질문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답을 하는 입장에서는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아, 저희 리뷰가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축구 리뷰나 어떤 제품 리뷰를 하면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기들보다 더 많은 아는 전문가니까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어떤 리뷰어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대개 리뷰어는 어떤 제품에 대한 평가는 그 개인의 평가예요. 그 개인의 평가에서 저희의 리뷰어가 객관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 사용 경험을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그 객관이나 주관이 뭐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건 철학 강의가 돼서 여기서 해드릴 수는 없고 다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객관이 보편적 기준에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거면 객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축구와 리뷰에는 그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발은 한 가지인데 그 신발을 신는 사람의 발의 모양이나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신는 사이즈나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개인의 평가나 인식이 다 달라서 객관적 리뷰, 평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럼 데이터로 많이 모이면 객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객관이 될 수는 없고요. 그거는 하나의 데이터가 되겠죠. 자료가, 참고 자료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최근에 리뷰한 제품이 퓨마 퓨처지와 그 다음에 베이퍼 14 뭐 키럴 이 제품이다. 이 제품 둘 중에 뭐가 더 낫냐? 뭐가 더 나으실 것 같으세요? 보시기에는 하나는 저희가 리뷰를 할 때 이 제품 FG는 제외예요. 왜냐하면 FG면 우리나라에서 신을 수 있는 사람이 프로 선수들 아니면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을 제가 프로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리뷰는 아니어서 그 리뷰를 기본으로 할 수는 없고 이 제품이냐 그 다음 아니면 이 AG 제품으로 리뷰를 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 제품 푸마에서 FGAG라고 명명된 제품 이걸로 하느냐는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FG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G 우리나라 AG에서는 부적합하죠. 그러니까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발을 축구화를 고르실 때 어차피 신어보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인터넷으로 주문했건 뭘 했건 매장 가서 샀건 신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어보면 답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답은 어퍼에 대한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발을 신었을 때 내 발을 감싸는 거는 바닥이 아니라 어퍼니까. 그래서 뭐 발 길이가 중요하고 발 볼이 중요하고 뭐 이런 거죠. 사이즈가 되게 사이즈라는 거는 길이만 맞추면 되는데 다른 운동화는 길이만 발볼 이런 거 맞추면 되지만 축구화는 이제 스터드가 문제죠. 이 사용을 할 때 이 축구화에 가장 큰 특징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소위 뽕이라고 불리는 이 스터드가 달려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데
이 뽕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축구에서는.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에 인조잔디가 없을 때는 뭐 FG든 AG든 그냥 뭐 돈 많으면 스터드가 닳건 말건 사서 신다가 스터드 빨리 닳으면 엄마 졸라서 하나 더 사거나 뭐 결혼하신 분들은 마누라 몰래 뭐 하나 용돈 꼬부쳐서 하나 더 사거나 뭐 아니면 술 담배 한번 좀 줄이고 사거나 뭐 그러면 간단한 거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예. 축구화는 계속 나오고 살 거 사고 싶은 거는 많고 그런데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사실 뭐가 좋다 안 좋다 이거는 이제 저한테 뭐 어떤 분은 최축구 다섯 개만 골라라 그거는 사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느냐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가 그 다른 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축구화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 네가 뭘 신고 있느냐 하는 게 난 지금 현재에서 내가 최축구화가 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제가 신고 있는 건 아식스 엑스플라이다 아슬레타 TF다 그 다음에 뭐 아슬레타 TF도 좀 오래된 거죠 A001이니 A003이니 이런 거니까 몇 년 전 모델 아니면 뭐 뉴발란스 44이다 뭐 아니면 미즈노 네오2다 뭐 이 정도 네다섯 가지죠 다섯 개 되긴 했구나 예. 그러면 요 모델 아 네메시스도 있구나 네메시스 18, 17, 19도 다 괜찮은 모델이니까 그 정도 모델이에요 지금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그 제품을 좋아하는 나한테 이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 물어보면 답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 신는 모델이니까 물론 이 모델에 AG가 나오게 되면 AG가 도착을 하면 실차까지 저희가 갖고 갈 생각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 추천을 한 거는 어쨌든 국내 출신의 HG 기준으로 왜냐면 좀 저렴하니까 HG 기준으로 국내 사는 게 그 기준으로 이 제품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FG를 비교를 한다 이제 두 제품의 장단점은 확실히 하죠 확실한데 예를 들면 HG 기준으로 어퍼가 어떤 게 더 부드럽냐 공교롭게도 이 푸마보다 나이키 머큐리알이 발볼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부드럽고 더 여유가 있게 느껴져요 왜냐 푸마 쪽은 밴드가 타이트하진 않지만 어쨌든 레이스리스에서 이 전체적인 같은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같은 사이즈가 아니구나 예를 들면 이게 이 경우는 255고 제 경우가 푸마는 250을 신으면 안 된다 그 경우를 비교하면 이쪽이 조금 더 타이트하니까 발볼상에서는 이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 타이트한 게 꼭 나쁘냐 그렇지도 않죠 왜냐면 타이트한 게 발을 잘 잡아준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축구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발을 잘 잡아주는 게 왜냐면 킥을 하거나 어떤 동작을 취할 때 발이 흔들리게 되면 킥 미스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발이 흔들리거나 제가 갖고 있는 운동화 중에 늘 그 샘플로 보여드리는 게 나이키 플라이니트 운동화인데 그 플라이니트 운동화가 발이 홀딩이 안 되죠 그 직선으로만 뛰는 러닝에서는 쓸 수 있지만 방향을 전환하는 데서는 쓸 수 없는 운동화죠 대부분 그런 게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퓨처지는 발을 잘 잡아주고 이쪽은 발이 좀 더 편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선호도가 날리겠죠 신어보고 어느 쪽이 더 좋으냐 그거는 개인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오퍼의 이점 같은 거는 두 제품 다 인조가죽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서 어떤 제품이 축구가 더 잘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오퍼상의 이점이 그러면 오퍼는 신어보고 조금 타이트한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유연하게 붙는 게 좋은지 그것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둘 다 끈이 있는 제품인 거는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봐요 끈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끈으로 조여서 자기 발에 잘 밀착시키면 되니까 그 부분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퍼는 정해졌어요 신어봤더니 문제는 내가 어느 운동장에서 신어야 하는 거죠 푸마는 MG 모델이 있긴 해요 MG 모델이 근데 그 MG 모델은 제가 울트라 MG 때도 느낀 거지만 MG가 좀 딱딱해요 너무 바닥이 그래서 발이 편하지 않은 단점이 있어요 발이 편하지 않은 그러니까 MG 버전으로 사실은 같은 비교 리뷰를 하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MG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퍼의 착화감은 호가 갈린다 그래서 그러면 두 개 다 어느 걸 신어보고 맞춰서 가야 되는데 어느 쪽이 더 그러면 내가 주로 보통 아마추어들은 인조구장이니까 아니면 또 맨땅 쓰시는 분들 간혹 있을 거고 그게 뭐가 낫냐 MG 버전은 푸마의 MG는 스터드가 작죠
테마의 MG는 HG는 아니에요. HG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스터드를 고려를 하기 스터드의 소재를 고려할 때 여기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되게 작아요. 한 3mm 정도밖에 안 되고 그 투명 스터드가 아래쪽에 꽂혀있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이제 까만색 꽂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 스터드는 이 스터드의 길이가 낮다는 거, 그래서 인조구장에 사용되는 AG 스터드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어줬다는 측면에서는 좋아요. 다만 플레이트가 너무 하드한 거는 인조구장에서 적합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품을 하드그라운드에 사용하는 건 어떠냐, 맨땅에서. 물론 AG 멀티그라운드용이니까 맨땅에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렇게 스터드의 길이가 낮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빨리 달아요. 이 제품인 경우에 스터드가 많죠. 이렇게 많은데 이 스터드의 핵심 스터드에 해당하는 앞쪽 부분이 빨리 달아버리면 맨땅이고 인조구장에서 못 신어요. 근데 스터드 마모도가 나이키에서 만드는 HG나 아디다스 HG 스터드의 강도를 맞추고 있지 않으면, 왜냐면 이게 MG니까 HG 스터드의 마모도의 강도, 내마모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스터드가 긴 쪽이 스터드가 짧은 쪽보다 오래 버티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MG 제품을 저희가 맨땅에서 사용하는 걸로는 선뜻 추천을 못 드리는 거예요. 맨땅에서 몇 번 차면 다 날아 없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스터드가 긴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버텨주겠죠, 길이상으로. 물론 독립 스터드보다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스터드가 닿는 면적에 분산이 되는 위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터드가 긴 게 짧은 것보다는 웬만한 운동량에서는 유리해요. 스터드가 천천히 다르니까. 어퍼는 멀쩡한데 스터드가 달아서 축구화를 못 신는 경우, 그게 저희가 예전에 겪었던 80, 90년대, 뭐 2000년대에 일반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오퍼가 결정이 되더라도 스터드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쪽이 나을까. 그러나 그 어떤 쪽이 나을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이거는 AG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조구장에 사용할 만하지 않냐, 그래도. 그러나 역시 사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스터드가 이렇게 길면 역시 무리 요소들이 따르죠. 발목이라든지 뭐 여러 관절에. HG 스터드는 그렇다고 짧으냐? 물론 요것보다는 짧아요. 이렇게 대보면 짧은데, 이 짧은 스터드를 가지고 인조와 맨땅에서 가는 쪽이 나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할 때 맨땅과 인조구장을 번갈아 사용한다 그러면 스터드상으로는 이게 낫다는 거죠. 스터드상으로는 당연히. 왜냐면 이 퓨처지의 MG를 인조구장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요 스터드가, 이 퓨처지의 이 MG 스터드 부분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의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각 개인들이 고려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과 이 제품 중에 뭐가 더 낫냐, 그건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냐, 이 제품에 제가 착용했을 때 핏감이 비슷하게 느껴지고 거의 동일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 중에 스터드가 어느 쪽으로 가라 그러지만, 이 두 제품 상에는 확연히 어퍼상이 주는 느낌이 다르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특성도 좀 다르고, 이거를 해결하는 게 어떤 게 더 낫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축구화가 내가 잘 맞을지는. 그러니까 결론이 되게 허무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뭐가 더 나을지를 남에게 물어요. 본인에게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어보면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축구화를 파는 것들이 멀티샵들이 있어서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를 한 곳에서 다 신어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외국처럼.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뭐 그런 매장이 없다고 하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웬만큼 다 비교를 해보고 신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리뷰어의 역할이 뭐냐? 그 리뷰어들은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품의 특성. 이 제품은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특성은 있다. 발볼이 어떻다. 그런 것들은 제 기준으로 해서 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리뷰를 다 듣다 보면 사실은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 리뷰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건데 축구화가 내가 어떤 게 잘 맞느냐. 예를 들면 제가 엑스플라이4가 잘 맞아서 엄청 잘 신고 있다. 뉴발란스 442가 잘 맞는다. 네메시스가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은 저한테 동의를 못할 거예요. 그거는 당신이 저한테 잘 맞는 거. 나는 베이퍼가 잘 맞다. 나는 퓨처지가 좋다. 나는 울트라가 정말 좋다. 그게 개인마다 사용 경험이 다르고 그 사용 경험, 그러니까 지금까지 축구화를 쭉 사용해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내가 어떤 감을 느낀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축구화가 당신에게 최적이다.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내가 뭘 좋아한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가 여러분이 신었을 때 좋았을 때만 동감이 형성이 되는 거지. 공감이 형성이 되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발을 안 맞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남에게 어떤 축구화가 더 좋은지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답을 줄 수 있는, 그 질문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축구화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답을 주는 리뷰어는 그 자체가 사기꾼이나요. 가짜예요. 가짜 리뷰어. 왜냐? 그 사람의 발을 내가 실제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신발을 신겨서 같은 발 사이즈여서 신어서 어떠냐고 내가 판단을 해주더라, 사이즈를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신발을 어떻게 느끼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차이를 이해를 못하면 지금과 같은 질문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리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질문 자체에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귀찮긴 하지만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궁금을 하니까. 어쨌든 나에게 맞는 축구가 뭔지, 뭐가 더 좋아서 내가 축구를 어떤 걸 신으면 축구를 더 잘하게 될 것인지 결국 물어보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본인들도 알 거예요. 신어보지 않으면 어떤 축구가 나에게 더 좋은지 판단이 되겠죠. 신어보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축구화가 어떤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다. 여러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이런저런 기능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한 기능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기 밴드가 있다. 여기도 밴드가 있고 스피드 밴드도 있고 여기에 퓨전 핏이라고 부르나요? 이거 뭐 하여튼 밴드가 있다. 그러면 이 밴드가 똑같이 있는데 이것들이 뭔가 거대한 큰 작용을 해서 둘 중에 어떤 거를 신었을 때 내가 축구를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 외에는 축구화가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축구 실력의 어느 정도의 부분을 기능적으로 보존을 해준다. 기술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축구화로부터 내가 그런 생각을 버린다. 즉 다시 말해서 축구화가 내가 축구를 더 잘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나 생각을 버리면 선입견을 축구화 고르는 건 의외로 쉬워져요. 그때는 뭐로 가냐? 기능이 없다고 하면 발이 편한 게 최고가 되니까 발이 편하거나 내 발에 잘 맞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는만 찾으면 되는 거죠. 제가 축구화 선택하는 기준은 실제 신는 용은 그거예요. 신어보면 대강 감이 오죠. 우선 신었을 때 발을 다 지나치게 압박한다던데 그런 게 없다. 그렇게 지나치게 압박한다 안 한다는 거는 제일 간단한 게 신을 때 편하게 신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 벗는 게 어려운지만 판단해 보면 쉽게 답이 나와요. 우선은 그 밴드 들어가 있고 막 니트 돼 그런 게 잘 못 신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 그다음 신어보고 나서 발을 너무 타이트하게 조거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오케이가 되고, 그다음 어퍼상으로 가죽이 좀 섞여 있으면 가죽이 없는 것보다는 좀 낫더라는 경험적인 이유가 있으면 캥거루 가죽이 좀 사용된 쪽이 좋다. 보통 그렇게 느끼는 거. 오래 쓰일 수도 있다 느끼고. 그리고 그게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맞는 스터드 조건만 보면 되는 거고요. 아, 내가 인조에서 차는데 이 축구화는 인조가 커버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러면 에이지 스터드가 따로 있는 제품이 나왔냐. 되게 간단해요. 선택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제품이 나냐 이 제품이 나냐 하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저한테 두 개 다 신어보고 어떤 게 더 나냐. 물론 제가 두 개 똑같이 신어보면 답이 나오긴 할 거예요. 제가 답이 더해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으냐 하는 답은 없지만 이게 나에게 베스트 솔루션이라서 내가 계속 신어야 되는 제품이라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주력으로 신거나 하는 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하나 그 고민을 하시고 축구화 선택할 때 구입하실 때 하셔야 되는 거는 리뷰에 리뷰는 얼마든지 참고를 하시되 뭐가 더 낫다 안 낫다 하는 기준 그 자체가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핏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개별적인 경험, 개인의 발 모양, 축구화의 특징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그것들이 발에 전달해주는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 습관도 다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신어보시고 두 제품을 평가 비교를 하셔서 어떤 쪽이 내 발에 더 잘 맞느냐 거기에는 축구화 선택에서는 이 축구화가 기능적인 이런 작용이 있어서 더 기능 내 퍼포먼스를 높여주고 기능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만 머릿속에서 버려라. 그러면 축구화 선택은 남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쉬워질 것이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축구화 선택의 요령이고 어떤 축구화가 더 낫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답입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축구화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